안녕하세요. 충북 문광초 교사 이한빈입니다. 저희가 수업한 수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업의 주제는 AI로 코로나 문제 해결하기입니다. 프로그램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AI를 활용해 코로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컴퓨팅 사고력 및 미래 사회 핵심 역량을 신장시키는 것입니다. AI 프로젝트 수업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머신러닝, 딥러닝 등 AI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최근 같은 지능정보 사회에서는 컴퓨팅 능력을 기본 역량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교육부에서 발표한 제1차 정보교육 종합계획에 따르면 세계적 AI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AI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AI 교육이 좀더 쉽고 편안하게 다가가게 하기에 AI 수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AI 프로젝트 수업 의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수준 및 흥미를 고려한 학생 중심 맞춤형 AI 프로젝트 수업을 전개하였고, 학생들의 컴퓨팅 사고력 및 문제 해결 능력,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높일 수 있는 학생 활동 중심 AI 수업을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 참여형 수업과 연계하여 개별 학생에 대한 피드백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정 중심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언플러그드 활동을 통해 AI의 개념 및 원리를 이해하고 절차적 사고 문제를 해결해 봄으로써 AI의 문제 처리 사고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AI 프로그래밍 과정을 체험해 보고 창의적인 AI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서 컴퓨팅 사고력과 AI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심각한 사회 문제인 코로나를 AI로 해결해 보고 만든 결과물을 실제 적용해 봄으로써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습니다. AI 프로젝트 수업은 실과 단원을 총 17차시로 재구성하였고 총 3단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AI 프로젝트 수업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AI 언플러그드 활동을 통해 AI 개념 및 원리를 이해한 다음 절차적 사고의 의미를 알고 다양한 절차적 문제를 해결해 보았습니다. 또한 프로그래밍을 위한 프로그램 구조와 프로그램 요소를 이해한 후 엔트레를 활용하여 AI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또한 2차시에서는 플립 러닝, 즉 거꾸로 수업을 적용하였고, 마지막 차시에는 자체 개발한 AI 맞춤형 수업 모델인 알파고 수업 모형을 적용하여 피지컬 컴퓨팅을 통해 코로나 문제를 직접 해결해 보았습니다. 먼저 플립 러닝을 적용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립 러닝, 거꾸로 수업이란 교사가 준비한 수업 영상과 자료를 학생들이 수업 시간 전에 미리 보고 학습한 형태를 말합니다. 플립러닝 수업을 적용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엔트리나 스크래치와 같은 EPL 수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EPL 수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듀얼 모니터가 있어서 한 화면은 선생님 수업 화면을 보고 한 화면은 학생들이 따라하는 식의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일반 학생 가정에서는 듀얼 모니터가 아니었습니다. 한 모니터 화면으로 선생님 화면과 EPL을 동시에 따라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으며, 또한 즉각적인 피드백이 어려웠습니다. 플립러닝 수업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교사가 수업을 촬영하고 온라인 사이트에 올려놓습니다. 위도랑이나 이학스터의 교사가 영상을 올리면 학생들이 사이트에 들어가 천천히 학습을 하게 됩니다. 온라인 학습을 한후 궁금하거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은 교실에 와서 다 같이 한번 심화된 내용으로 알아보고, 마지막 생각을 공유하고 문제를 해결해 보는 식으로 수업을 전개하였습니다. 플립러닝 수업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사는 수업 시간에 교과 내용을 중심으로 가르치기보다 학생들과 상호작용하거나 심화된 학습 활동을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어서, 요즘 코로나와 같이 교실 수업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유용한 수업 방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자체 개발한 알파고 수업 모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AI
수염 모양 알파고 수염 모형은 첫째 알아보고, 두 번째 파헤치고, 세 번째 고 메이킹, 네 번째 고 두잉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알아보고 단계에서는 문제를 파악한 후, 두 번째 파헤치고 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에 대해 다 같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고 메이킹 단계에서는 AI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 마지막 고 두잉 단계에서는 서로 만든 AI 프로그램을 공유해 보고 피드백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완성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개발한 17차식 AI 수업 프로젝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AI 프로젝트 수업 1차시의 학습 목표와 활동 내용입니다. 1차시의 학습 목표는 AI 의미 및 영향을 알고 미래사 인재로서 준비를 할 수 있다입니다. 1차시 수업은 비대면 원격 수업으로 진행하였으며 단순히 정보 전달식 수업이 아니라 원격으로 학생 참여를 유도하고 학생이 수업을 이끌어가는 자기 주도형 수업이 되도록 수업을 구성하였습니다. 동기 유발에서는 우리 생활 속 AI를 한번 살펴보고 활동 1, 나도 인공지능 개발자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AI 제품을 개발해보고 마지막 발표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활동 2에서는 AI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알아보고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갖춰야 할 자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활동 3에서는 영상을 보고 AI 학습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토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아이들이 직접 생활 속 필요한 AI 제품을 구상해보고 발표해보는 활동 영상입니다. 저는 만약에 컴퓨터를 사용하기 불편한 사람이 컴퓨터한테 말을 하면 컴퓨터가 대신 해주는 거예요. 다음, AI 프로젝트 수업 2에서 4차시 학습 목표와 활동 내용입니다. 이번 차시 학습 목표는 언플러그드 활동을 통해 AI의 개념 및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입니다. 동기 유발에서 선생님 얼굴을 합성한 AI 영화배우 영상으로 흥미를 유발하였고 활동 1에서는 총 4가지의 재미있는 AI 프로그램을 체험해 보았습니다. 첫째, 내 얼굴을 영화에 합성하는 AI 영화배우 놀이를 해보았고 두 번째, AI 프로그램을 통해 나이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셋째, 제시된 단어를 빠르게 그리면 AI가 이를 인식하는 퀵 드로우 놀이를 해보았고 마지막으로 내가 그림을 그리면 AI가 내가 그린 그림을 맞추는 오토 드로우 프로그램을 체험해 보았습니다. 활동 2에서는 AI의 개념 및 AI의 기본 원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활동 3에서는 데이터를 직접 수집해보는 놀이를 통해 빅데이터, 머신러닝의 개념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활동 4에서는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이나 네이버 쇼핑 상품 AI 추천 시스템 원리에 대해 알아보고 이와 비슷한 AI 추천 장터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직접 빅데이터를 수집한 후에 친구에게 취향에 맞는 아이템을 추천해주는 놀이를 통해 학생들은 머신러닝의 개념에 대해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활동 5에서는 AI의 정보 처리 방식인 심층 신경망을 놀이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고 딥러닝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AI 기술을 학생들이 체험하는 영상입니다.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 몇 나오는지 알아? 2상? 아니 저부터 2상 나와요. 어플에 2상 나오던데. 그게 쳤어.
아니요. 총이 아니에요. 다음은 아이들이 직접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리 다른 주제 아리 아미 다리가 그리고 아이들이 직접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친구에게 취향에 맞는 아이템을 추천해주는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AI의 정보 처리 방식인 심층 신경망을 놀이를 통해 알아보는 활동입니다. 다음은 AI 프로젝트 수업 5에서 6차 시 학습 목표와 활동 내용입니다. 이번 차 시 학습 목표는 절차적 사고의 의미를 알고 다양한 절차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이고 다양한 언플러그드 활동을 통해 절차적 사고의 개념과 중요성에 대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기유발에서는 샌드위치 코딩 영상을 보면서 순서에 맞게 만드는 게 왜 중요한지 알게 함으로써 절차적 사고의 중요성에 대해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활동 1에서는 내가 그린 그림을 친구에게 말로 설명하고 내 설명을 듣고 친구가 그림을 따라 그리는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절차적 사고의 필요성에 대해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활동 2에서는 화분 심는 방법을 절차적 사고로 생각해보고 절차적 사고 순서에 따라 화분 심기를 해보았으며 활동 3에서는 우리가 AI 로봇이 되어서 친구들의 설명을 듣고 미션을 해결하는 놀이를 해보았습니다. 제시된 5가지 명령어만 사용하여 원하는 모양이 나오도록 설명을 하고 설명을 듣는 AI 로봇이 명령대로 종이를 뒤집는 놀이입니다. 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절차적 사고와 반복 구조의 필요성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절차적 사고의 필요성을 알아보는 내 마음속 그림을 그려줘 활동입니다. 다음은 일상생활 속 문제를 절차적 사고로 해결해보는 화분 심기 활동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AI 로봇이 되어서 친구의 명령을 듣고 픽셀 아트를 완성해보는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아래로 한 칸, 이동 세 번. 오른쪽으로 한 칸, 밑으로 한 칸, 뒤집어. 뒤집어. 무서워. 뒤집어. 오른쪽으로 한 칸, 밑으로 한 칸. AI한테 설명을 잘해야 잘 알아서 잘 행동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인공지능이 되어 픽셀 아트를 할 때 명령에만 따라 움직여야 해서 불편했지만 재미있었다.
AI 프로젝트 수업 7에서 8차시 학습 목표와 활동 내용입니다. 이번 차시 학습 목표는 프로그램을 위한 프로그램 구조와 프로그램 요소를 이해할 수 있다입니다. 이번 수업은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였으며 대면 수업에서는 보드게임을 통해 프로그램의 구조를 이해하고 이어지는 원격 수업에서는 code.org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프로그램 요소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동기유발에서는 프로그램이 뭔지 한번 살펴보았고 활동 1에서는 프로그램 의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활동 2에서는 엔트리봇 보드게임을 활용하여 아이들이 프로그램의 기본 구조인 순차, 반복, 선택 구조를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생활 속에 숨어있는 프로그램 구조를 찾아 자유롭게 발표해보았고 프로그램 구조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활동 3에서는 code.org를 통해 프로그램 요소를 알아보았고 활동 4에서는 code.org로 게임을 만들고 친구들과 결과물을 공유해보았습니다. 다음은 엔트리봇 폭탄 대소동이라는 보드게임을 활용해 프로그램 구조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니 사자. 근데 이거 모두 떠버리니까 얘기해라. 만약 같은 카드 집어넣으면 돌려서. 아 야 잘 읽어보겠어. 오늘이 나도 있었어. 다음은 code.org 활동을 통해 프로그램 요소를 알아보는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AI 프로젝트 수업 9에서 10차시 학습 목표와 활동 내용입니다. 이번 차시 수업 목표는 엔트리 AI 블록을 활용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입니다. 동기유발에서 이번 차시에 만들 프로그램을 미리 한번 살펴보았고 활동 1에서는 엔트리 구성 화면과 엔트리 기능에 대해 알아보고 엔트리 AI 블록 기능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활동 2에서는 프로그래밍 과정을 알아보고 AI 블록을 활용하여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으며 활동 3에서는 문자와 숫자를 처리하는 AI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음성인식으로 문자를 처리하는 AI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미지 인식으로 숫자를 처리하는 AI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마지막 활동 4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엔트리 AI 블록 기능을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AI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까지 배운 엔트리 AI 블록을 활용하여 기초적인 AI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제작해보는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엔트리를 활용해 생일 파티 초대장을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인공지능 블록 중 읽어주기 기능을 사용하여 생일 축하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생일 파티 분위기를 내려고 예쁘게 꾸민 프로그램입니다.
엔트리 생일 축하해. 축하 축하. 응, 고마워 얘들아. 다음, AI 프로젝트 수업 11차시에서 13차시 학습 목표와 활동 내용입니다. 이번 차시 학습 목표는 엔트리 AI 모델 학습을 활용해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입니다. 동기유발에서는 생활 속에 있는 다양한 인공지능 프로그램 종류에 대해 살펴보았고, 활동 1에서는 티처블 머신이라는 AI 프로그램을 체험해보면서 인공지능 모델 학습 원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활동 2에서는 엔트리 AI 모델 학습 프로그래밍을 해보았습니다. AI 모델 학습이란 빅데이터를 직접 수집해서 AI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으로, AI 블록을 사용하는 것보다 인공지능 원리를 훨씬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이미지, 음성, 텍스트 총 3가지의 모델 학습을 해보았습니다. 첫째, 이미지 인식 AI 모델 학습으로 먼저 표정 빅데이터를 수집한 후 인공지능이 얼굴을 인식했을 때 얼굴 표정에 따라 말을 해주는 AI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으며, 둘째, 음성인식 AI 모델 학습으로 음성 빅데이터를 수집한 후에 인공지능이 음성을 인식했을 때 음성에 따라 말을 해주는 AI 프로그램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텍스트 AI 모델 학습은 텍스트 빅데이터를 수집한 후 인공지능이 텍스트를 인식했을 때 텍스트에 따라 말을 해주는 AI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제시한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듣고 AI 모델 학습 기능을 활용하여 AI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활동 3에서는 이제까지 배운 AI 모델 학습 기능을 활용하여 창의적인 AI 프로그램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인공지능 모델 학습의 원리를 알아보기 위해 티처블 머신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이제까지 배운 엔트리 AI 모델 학습 기능을 활용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AI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좋아하는 라면을 추천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AI 모델 학습 중 텍스트 인식 기능을 사용했습니다. 텍스트를 통해 여러 종류의 라면을 AI에게 학습시켜 놓은 다음 자신이 좋아하는 라면을 적으면 비슷한 라면을 AI가 추천해 주는 것입니다. 맛있는 라면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평소 가장 좋아하는 라면을 적어주세요. 매운 라면을 좋아하는군요. 매운 라면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매운 라면 종류에는 신라면, 남자라면, 열라면, 틈새라면. 다시 하고 싶다면 신라면을 클릭해 주세요. 지금부터 순서 체크를 하겠습니다. 화면 앞에 서주세요. 화면 앞에 서면 AI가 인식해 순서 체크가 됩니다. 김승기 학생 출석 인정입니다.
지금부터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동차에게 원하는 곳을 말해 보세요. 경찰서. AI 프로젝트 수업 14차시에서 17차시까지 학습 목표와 활동 내용입니다. 이번 차 학습 목표는 AI를 활용한 프로그래밍과 피지컬 컴퓨팅을 통해 코로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입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AI 수업 모형인 알파고 수업 모형을 적용하였습니다. 알아보기 단계에서는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보았고, 파헤치기 단계에서는 코로나를 예방하는 방법을 절차적 사고로 나타내고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메이킹 단계에서는 코로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AI 프로그램 제작 및 작품 만들기 활동을 해보았고, 마지막 고두잉 단계에서는 만든 작품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해보고 부족한 점을 수정 보완하여 최종 완성시켰습니다. 실생활 문제인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를 AI를 활용해 해결해 봄으로써 아이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동규발에서는 다양한 메이커 작품을 살펴보고 코로나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활동 1, 알아보고 단계에서는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모듬 토이를 통해 알아보고, 코로나 등교 수업 길라잡이 영상을 본 후 코로나 예방 순서를 절차적 사고로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활동 2, 파헤치고 단계에서는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한 하루 일과를 시간에 따른 절차적 사고 순서에 따라 나타내어 보고 조별로 발표를 해보았습니다. 절차적 사고 순서를 알고리즘으로 나타낼 때는 프로그램 구조인 순차, 선택, 반복 구조가 포함되게 작성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알고리즘 활동판을 보고 코로나로 인해 불편한 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의해 보았고, 토의한 결과를 발표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해결 방안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어떤 AI 기능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지 학습지에 정리하고 자신의 생각을 발표해 보는 시간을 가졌고, 활동 3, 고메이킹 단계에서 AI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AI 코로나 자가진단 프로그램으로 매일매일 코로나 자가진단을 손으로 일일이 체크하는 것이 힘들어 AI 음성인식으로 코로나 자가진단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은 마스크 착용 여부를 알려주는 AI 프로그램으로 캠의 얼굴이 보이면 마스크 착용 여부를 AI가 알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세 번째, 코로나 생활수칙을 까먹었을 때 코로나 생활수칙 알려줘 라고 말하면 8가지 코로나 생활수칙을 말해주는 AI 음성인식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번째, 코로나가 의심될 때 자기의 증상을 적으면 코로나인지 아닌지 판단해주는 AI 챗봇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섯 번째, 코로나 골든벨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 코로나에 관련된 문제를 듣고 음성으로 예, 아니오를 답하면 문제를 푸는 음성인식 AI 프로그램입니다. 여섯 번째, 책상을 자동으로 닦아주는 AI 프로그램 및 로봇을 개발해 보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매일매일 책상을 닦는 것이 번거로워 말만 하면 책상을 자동으로 닦아주는 AI 프로그램과 로봇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로봇은 네오봇과 햄스터를 활용하여 제작했고, 로봇 앞에 있는 적외선 센서가 책상 가림막을 피하여 이리저리 책상을 닦아주었습니다. 일곱 번째, 손 소독제를 자동으로 짜주는 AI 프로그램 및 로봇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매일 손 소독제를 짜는 게 번거로워 말을 하면 자동으로 손 소독제를 짜주는 프로그램과 AI 로봇을 개발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통을 자동으로 열어주는 AI 프로그램 및 로봇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공용 물품은 가급적 손이 닿지 않게 하는 게 좋기 때문에 말을 하면
자동으로 쓰레기통 문이 열리는 AI 프로그램과 로봇을 만들어 보았고, 마지막 고 두잉 단계에서는 자신이 만든 작품을 발표해보고 서로 피드백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최종 작품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활동일 알아보고 단계에서 코로나 예방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활동이 파헤치고 단계에서는 코로나 예방을 위한 단계적 순서를 알고리즘으로 나타내보는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조금 올려봐. 말을 말해줘. 활동이 파헤치고 단계에서는 코로나 예방을 위한 알고리즘 구조를 모듬별로 발표해 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생활의 변화를 절차적 사고로 나타내어 보았습니다. 먼저 일어나서 체온을 재고 자가진단을 체크합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증상이 있다면 학교에 가지 않습니다. 코로나 증상이 없다면 마스크 착용 후 거리 유지를 하며 등교를 합니다. 이 부분은 선택구조를 사용하였습니다. 그 다음 한 줄로 서서 열안상 카메라를 앞머리를 들고 봅니다. 열이 있다면 관찰실로 갑니다. 열이 없다면 교실로 갑니다. 이 부분도 역시 반복구조를 사용하였습니다. 그 다음 손소독을 두 번 후 BBB를 두 번 반복합니다. 이 부분은 반복 구조를 사용하였습니다. 그 다음 체온 측정을 한 후 거리 유지를 하며 급식실에 가서 밥을 먹은 후 마스크를 쓰고 거리 유지를 하며 교실에 갑니다. 거리 유지를 하며 친구들과 같이 가지 않고 집이나 학원에 갑니다. 다음 활동 3, 고 메이킹 단계에서는 코로나를 해결할 수 있는 AI 프로그램을 구상한 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해보고 부족한 부분을 수정 보완하는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매일매일 등교하면 책상을 소독 티슈로 닦아야 합니다. 참 귀찮고 힘듭니다. 또한 소독 티슈가 손에도 좋을 것 같지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 조는 명령을 하면 자동으로 소독 티슈로 책상 위를 닦아주는 로봇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동 소독 로봇인데요. 여기 장애물을 피해가는 센서가 있어서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고 밑에 있는 소독 티슈로 책상을 닦아줍니다. 음성으로 명령을 하면 책상을 이리저리 이동하면서 깨끗하게 소독해 주도록 로봇을 만들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는 학교에 와서 손소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손소독제를 누르는 것이 참 귀찮고 불편했습니다. 특히 손소독제를 같이 사용하다 보니 코로나 전염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조는 손소독제를 직접 짜지 않기 위해 명령을 하면 손소독젤이 나오는 로봇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것이 손소독제를 자동으로 짜주는 로봇인데요. 여기 이 갈고리 같은 막대기가 명령을 하면 내려와서 손소독제를 짜주는 것입니다. 저희 조가 AI 자동 손소독 로봇을 개발하면 마음껏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저희 반을 위해 기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전까지 배운 내용을 토대로 직접 코로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AI 프로그램 및 로봇을 직접 개발해 보았습니다. 저희 조는 AI 코로나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사용한 기능은 음성인식, 음성모델학습입니다. 만든 목적은 매일 아침 자가진단 하는 것이 귀찮아서 말을 하면 자동으로 자가진단을 체크해주는 AI 코로나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AI 코로나 자가진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을 해서 자가진단을 직접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코로나 자가진단을 도와줄 나송이에요. 만나서 반가워요. 이제 코로나 자가진단을 시작해봅시다. 37.5도가 넘었나요? 아니요. 다행이네요. 다음 문단입니다. 기침, 호흡곤란, 우한, 근육통, 두통, 이무통 같은 증상이 있나요? 아니요. 다행이네요. 다음 문단입니다.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나요? 아니요. 다행이네요. 코로나 자가진단 결과 정상입니다. 학교에 가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저는 마스크 착용 여부를 알려주는 AI 프로그램입니다.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많이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는 걸 깜빡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저는 엔트리 AI 블록 읽어줄 기능과 이미지 인식 모델 학습을 사용하여 마스크를 착용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해주는 AI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마스크 착용 여부를 알려주는 AI 프로그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마스크 착용 검사를 하겠습니다. 화면에 얼굴을 가까이 대주세요. 마스크 착용을 잘 했네요. 앞으로도 마스크 착용 꼭 해주세요. 마스크를 벗어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검사를 다시 하고 싶으면 의사를 클릭해주세요. 지금부터 마스크 착용 검사를 하겠습니다. 화면에 얼굴을 가까이 대주세요.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 마스크는 모두를 위해 꼭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을 안 했더니 삐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해 주는 AI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조는 코로나 생활 수칙을 알려주는 AI 챗봇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코로나 생활 수칙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퍼지고 있습니다. 음성인식 읽어주기 기능을 사용하여 코로나 생활 수칙을 알고 싶을 때 알려줘 라고 말하면 AI가 음성인식을 하여 코로나 생활 수칙을 8가지 알려줍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이 코로나 생활 수칙을 잘 알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생활 수칙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줘라고 말해보세요. 알려줘. 코로나 생활 수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픔은 3에서 4일 집에서 머물기. 두 번째,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세 번째, 공공장소에서는 마스크 필수 착용하기. 네 번째, 30초 동안 손 깨끗이 씻기. 이처럼 코로나 생활 수칙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저는 코로나 국보 골든벨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읽어주기 기능을 사용해 코로나 문제를 읽어주고 음성인식으로 사용자의 대답을 인식해 골든벨 문제를 푸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저가 만든 골든벨 프로그램을 하면서 사람들이 코로나 관련 내용을 즐겁고 재밌게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코로나 국법 골든벨 프로그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관련 골든벨 문제를 풀어봅시다. 문제를 보고 내 아니면 중에 정답을 말하세요. 답이 틀리면 문제가 넘어가지 않아요. 마스크가 너무 답답하면 입만 막아도 돼요. 네. 틀렸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요. 정답입니다. 길에서 친구를 만나도 거리를 두고 이야기해요. 맞으면 네, 틀리면 아니요를 말하세요. 네. 정답입니다. 늦으면 자가진단을 하지 않고 얼른 학교로 가서 체온을 측정해요. 맞으면 네, 틀리면 아니요를 말하세요. 아니요. 정답입니다. 학교 생활 도중 아프면 바로 선생님께 말해요. 맞으면 네, 틀리면 아니요를 말하세요. 네. 정답입니다. 물통이 없으면 친구의 물통을 빌려 물을 마셔요.
맞으면 네, 틀리면 아니오를 말하세요. 아니요. 정답입니다. 참 잘 풀었어요. 문제를 다시 풀고 싶으면 오른쪽에 다시 하기를 눌러주세요. 이처럼 사람들이 골든벨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 관련 내용을 즐겁게 하면 좋겠습니다. 저희 조는 코로나 의심 증상 대처법을 알려주는 AI 챗봇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 의심 증상을 입력했을 때 AI가 판단하여 코로나로 의심될 경우 1399나 관할 보건소로 연락하라는 대처 방법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텍스트 모델 학습과 읽어주기 기능을 사용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열만 나면 코로나로 의심해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조가 만든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코로나가 의심된다면 하트를 눌러주세요. 하트를 눌러보겠습니다. 코로나 의심 증상을 적어주세요. 열이 나요를 적어보겠습니다.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습니다. 1399로 전화하거나 관할 보건소에 열 약해주세요. 검사를 다시 하고 싶다면 후화단에 다시 하기를 눌러주세요. 열이 나요를 적었더니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이번엔 콧물이 나요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코로나 증상이 아니에요. 집에서 푹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검사를 다시 하고 싶다면 후화단에 다시 하기를 눌러주세요. 콧물이 나요는 코로나 증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코로나 의심 증상을 입력했을 때 AI가 판단하여 대처 방법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조는 책상을 자동으로 닦아주는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책상을 닦아야 하는 것이 너무 귀찮았기 때문입니다. 사용된 기능으로는 음성, 모델 학습, 읽어주기 기능입니다. 사용 방법은 청소해줘, 소독해줘 라고 음성 명령을 하면 책상이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청소와 소독을 해주는 로봇입니다. 장애물도 피해갈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자동 소독 로봇입니다. 저는 코로나 소독을 도와주는 꿀벌 로봇이에요. 저에게 말을 하면 소독을 대신 해준답니다. 소독해줘라고 말하면 소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소독해줘라고 말해보세요. 소독해줘. 네, 지금부터 소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소독 로봇을 청소할 위치에 놓아주세요. 5초 후에 소독을 시작합니다. 후에 소독을 시작합니다. 저희 조는 손소독제를 여러 명이 같이 쓰는 것도 걱정이 되고 손소독제를 짜는 것도 귀찮았던 것을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는 손소독제를 자동으로 짜주는 AI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소독해줘, 손소독을 말하면 손소독제를 눌러 짜주는 로봇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질 필요는 없습니다. 음성 모델 학습, 음성 인식, 읽어주기 기능을 사용하였습니다.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소독을 자주 해줘야 돼요. 지금부터 손소독을 하겠습니다. 손소독제 손을 내려놓으세요. 소독해줘라고 말하면 소독제가 나올 거예요. 소독해줘라고 말해보세요. 소독해줘. 손소독제가 나옵니다. 손소독제를 손 구석구석 골고루 발라주세요. 손소독을 다시 하고 싶으면 화면 가운데 손소독 아이콘을 클릭해주세요. 우리 조는 자동으로 열리는 AI 쓰레기통을 만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공용물품인 쓰레기통을 만지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개발을 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고 싶을 때 열어줘 등을 말하며 자동으로 열리는 쓰레기통을 만들었습니다. 음성 모델 학습으로 명령어를 입력하고 읽어주기로 사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저희 조가 만든 프로그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 휴지 버리러 왔니?
휴지를 버리고 싶으면 열어줘라고 말이죠. 열어줘. 내 휴지통을 열어드리겠습니다. 닫아줘. 휴지통을 닫겠습니다. AI 프로젝트 수업 결과 컴퓨팅 사고력 및 문제 해결력, 세부 기능이 모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AI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향상되었고 AI에 대한 관심과 흥미도가 높아졌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토의하고 협동해가는 과정 속에서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고 의사소통 역량이 향상되었습니다. 실생활 문제를 직접 해결해보는 활동을 통해 자기 성취감 및 자신감이 향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업 영상은 소프트웨어 중심사의 포털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